속에 모든 것이 신나고 즐거운 에티오피아 아이들. 마냥 천진한 모습만 있나 했는데 무대 위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특별 공연을 준비하는 가운데 혼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화적 충격입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뼘 더 성장해가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울고 웃는 희망 이야기. 굿뉴스 명성 어린이 합창단을 만나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지난 2월, 귀한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모습을 드러낸 흑인들,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 앞에 다른 인솔자가 등장. 어색한 인사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납니다. 몇 번의 어색한 만남이 오가고 기다리며 지쳐갈 때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이들. 에티오피아 행사에 초청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굿뉴스 명성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아이들을 인솔한 한국인 지휘자 문영주 집사도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 참전 용사 손자 손녀와 에티오피아 고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어린이 합창단은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천상의 하모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 재정비돼 2017년 새로운 첫걸음으로 한국을 찾은 굿뉴스 명성 어린이 합창단. 얇은 옷만 걸치고 온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이 준비한 방한복 선물. 하지만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게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모습. 지퍼를 못 찾아 티셔츠 입듯이 일단 머리부터 넣고 보는 아이들. 옷 하나 입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Here. 보다 못해 나선 문영주 집사. 첫 해외여행에 낯선 겨울 날씨까지 모든 게 처음인 아이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은 모두 그의 몫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항을 나선 아이들. 처음 맞는 영하의 날씨지만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릅니다. This is real life in Korea. This is for the time. It's not our capital city, it's Seoul. 문영주 집사가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영어가 서툰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한 학생이 에티오피아어로 통역을 합니다. 예전에 9년 전에 한국 왔었을 때 왔었던 합창단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애들을 또 이제 가르쳐주는 선배가 된 거예요. 지금은 대학생들이고 이제 졸업할 때 다 됐죠. 저랑 같이 지낸 지가 한 10년 됐죠. 애제자네요, 앞부분.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른 건 좀 몰랐지만 애제자는 맞는 거예요. 안 깨는데요? 10년 전 코울리게로 만나 이제는 문영주 집사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역자로 성장한 아이들. 처음 겪는 낯선 환경과 날씨 탓에 아이들의 건강이 상하지는 않을까. 문영주 집사는 숙소로 향하는 내내 잠든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해외 선교사님들 숙소에 함께 머물게 된 아이들. This is a place for the shoes, okay? 아이들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자 반주자 김혜원 집사가 다급히 나섭니다.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는 아이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아이는 급한 대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나타납니다. In Korea is different. Our cultures is comfortable with shoes than with our feet. 한국에서 맞는 첫날 저녁이 마냥 설레는 아이들. 기대로 부푼 밤이 깊어져 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 안쪽에 자리 잡은 아이들. 지난 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국 노래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에티오피아의 주관을 정하고 헛디우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한 주간을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으로 정하는 명성교회.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에티오피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로 가득한 새봄맞이 겨울 성경학교 현장.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한 군데로 모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지금 8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이에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공연. 공연이 끝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 첫 무대에 대한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으로 금세 밝은 모습을 되찾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는 공연이었지만 또 다른 내일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놀이공원 방문. 난생 처음 본 풍경에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이들. 장난감은 물론 특별한 놀거리가 없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에겐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덩달아 행복한 문영주 집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그 긴 줄 끝에 합창단 아이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기다림에 지칠 때쯤 등장한 귀여운 한국 친구. 하이 피자! My name is 태희. 태희! Will you eat? 간식 하나로 금세 친구가 되는 아이들. No. 스스럼 없이 다가온 한국 친구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거운 아이들. 짧은 만남 속에 웃고 즐기는 사이 놀이공원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엄청
주세요. 탑승이란 모두가. 그제서야 찾아온 아이들의 탑승 순서. 추위와 두려움에 몇몇 아이들은 마음 편히 구경을 택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나 눈앞이 아찔하기는 마찬가지. 신기하고 즐거운 한국에서의 또 하룻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 주일에 있을 에티오피아 선교의 밤 특별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놀이공원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잔뜩 긴장한 모습 속에 시작된 연습. Between them, stand between the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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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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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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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쩐 일인지 지휘자의 마음과는 다르게 좀처럼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나를 버리고. Again. 놀이공원에서의 후유증 때문일까요? 갈수록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사실 문영주 집사가 엄하게 교육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높여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Within one and a half year, show this one. Please tell me, you don't want to see practicing, right? You, I think so you just came here just to enjoy the times in Korea and have fun. He was talking about. 보다 못한 아벨이 문영주 집사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빠. 뒤에서 다른 파트 음성이 들린다는 거지. 좀 당연히 안 들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어? 스피커가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 이제까지는 자기네 육성 소리만 들어. 누구 목소리가 튀는지, 누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얘를 어떤 애로 줄여야 될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와서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자리 선정밖에 더 했어? Please get up. Move out. Come out. 급기야 연습이 중단되고. I will not gonna teach you. Come on. I thought you guys doing the best here. This is your best? I don't need it. Please, find another conductor, okay? I don't want. 당황한 나머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 근데 애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노 생각밖에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겠대잖아. 우리가 다 오기 전에 이틀 전에 교회에서 특수를 하고 왔단 말이야. 그때 잘해가지고 다들 좀 막 기립박수 받으신 거 있거든. 얘네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기회라는 걸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강조해도 얘네들은 역시 한국의 문화로 오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이 온 거지. 그러니까 집중 못하는 거야. 뭐가 지금 자기가 왜 여기 무엇 때문에 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And I'm not gonna talk to them. I'm not gonna meet them. They will take a rest all day. 일본. Okay? 설마 진짜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렇지. 조금 더 애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주려고 좀 강하게 나가는 편이 스타일이 좀 그래요.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을 찾은 문영주 집사.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그 순간.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화음. 아이들이 변하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문영주 집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후부터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꿈을 꾸게 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심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문영주 집사. 그 후로도 아이들의 연습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분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웅장한 찬양 소리, 생전 처음 보는 큰 무대에 표정이 굳어버린 아이들. 문영주 집사가 아이들을 집중시킵니다. They have prepared just only 1 month. That's all. We how many months we prepared? More than 12 months, right? So get a confidence. Get all your proud yourself. Understand? Get it?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만큼 오늘 무대는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픔, 6.25 한국전쟁. 우리의 아픈 비극의 역사에 손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참전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는 강류부대라는 최정예 부대를 파병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노래와 희망으로 열매 맺어 에티오피아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자리한 참전 용사들. I want to tell you that I'm bringing greetings, respects and many, many thanks from the few living Ethiopian soldiers who are less than 240. 오늘 이 참전 용사 많이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이 두 분들께 우리 교회 대한민국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나라 간의 우정은 사랑과 섬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여는 에티오피아 선교의 밤. 현란한 춤솜씨와 성도들의 박수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특별 찬양으로 화답한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가족들. 이어서 다가온 아이들의 순서. 자신들의 순서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번 순서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아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여 년 전 참전 용사들이 함께 부르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노래.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목소리로 듣는 아리랑이 모두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가난 속에서 꿈도 노래도 몰랐던 아이들. 사랑으로 성장해 음악으로 꿈을 꾸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겠다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을 찾아와 격려하는 에티오피아 대사. 아이들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한 뼘 더 자라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들. 아이들은 이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음악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룰 수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음악은 정말 모든 세계 언어의 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잘해서 정말 더 아이들 스스로 돋보여지게 하고 싶은 게 제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랑이 꿈이 담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음악을 통해 꿈을 꾸며 더 큰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멜로디가 에티오피아 전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길 기도합니다.